아니 이분 지금 텐션 좀 낮아. 네, 꽃마의 노력형 소통 방송 꽃다방 두 번째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찾아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또 반겨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난주 네. 방송에 무려 49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베스트 댓글에 송원복님께서는 꼬메나 꽃다방이 돌아왔네요. 꼬메나. 소연준아님 얼굴 다시 보니 좋아요. 소연은 누구죠? 네, 소연은 누구죠? 소연이 누구지? 그녀를 찾습니다. 누구죠? 아무튼 네, 이야기 꽃밭 읽는 재미에 댓글 참여했더니 선물이 덤으로 야호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최다 댓글로 선물을 보내드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또 댓글로 인사를 남겨주셨네요. 그러게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꽃밭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선물 받을 자격 충분하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다음은 박상희님께서 꽃다방 시즌4 드디어 문을 여셨군요. 두 MC분을 반겨주시는 꽃마 주민분들의 마음이 하나 같으세요. 반가워요. 최다 댓글 세 분 축하드려요 하고 정말 한 마음으로 저희를 이렇게 반겨주셨는데 또 뭐 하나같이 최다 댓글 받으신 분들도 이렇게 축하를 같이 해주셨더라고요. 뭐 정말 따뜻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훈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를 반기고 응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기운 받아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연님, 요즘에는 네. 낮에 너무 더웠다가 밤에 확 추웠다가 막 네. 일교차가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꽤 춥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 11월 7일이 또 입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이 코앞이에요. 어머, 가을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겨울이라니.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또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가 남아있죠. 네, 늦가을 정취는 깊은 산 속 온갈샘 만한 곳이 없죠. 네, 꽃다방 방송의 기준으로 온꽃장터가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소유님처럼 가을의 끝자리에 좀 아쉬우신 분들은 이제 11월 4일 깊은 산속 온달샘으로 오셔서 저희의 이 마지막 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장터를 이렇게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네, 그나저나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연님처럼 지나가는 가을이 아쉬우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꽃다방이 가을에 문을 닫는 바람에 지금까지 소개해드리지 못한 가을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네요. 그럼 빨리 시작해볼까요? 네,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미실란의 가게 주인 이동현님께서 올려주신 이야기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미실란의 아침 이곳 저곳을 살핀다. 좋은 가을날 아침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가을을 곧 보내야 하는 아쉬운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벼가 베어진 들판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구님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바라봅니다.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섬진강가 미실란에서. 매번 느끼는 건데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멋진 가을 아침 사진과 함께 올려주셨네요. 네, 요즘에 또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명곡이죠. 네, 그 노래랑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번 틀어주실까요? 네, BGM으로 깔아주실까요?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아, 네, 좋네요. 가을 아침. 네. 네, 다음은 또 가을 밤입니다. 오. 네, 제가 읽어볼게요. 권영선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저녁 먹고 집 뒷산 공원 갔다가 설치한 야간 가로등 조명 거리 한껏 찍었네요. 산속인데 이뻐서 눌러봤어요. 구에서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신 듯해요. 운동기구 설치한 곳에서 거꾸리 기구하다가 본 하늘이 제 시야에 들어오길래 끝나고 또 한 컷. 하늘에 펼쳐진 강에 달 하나 덩그러니 담겨있는 듯한 모습을 보며 가을밤을 잠시 느껴보았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세상. 감사할 부분이 참 많아 행복합니다. 오, 사진이 네. 되게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예뻐요. 바닥에 이 조명이 감성적이네요. 되게 네. 구해서 일을 잘했다는 게 이런 건가 본데요. 네, 칭찬해. 그리고 또 멀리 가지 않아도 이런 가을 밤을 즐기는 방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거꾸리를 거꾸리. 아시나요? 아, 그 이제 공원에서 산책하다 보면 있는 그 아마 몸 거꾸로 이렇게 네. 다리 모자라서 맞아요 맞아요 되게 허리 펴지는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진짜 피가 네. 쏠려도 맞아요. 이 하늘이 보이면서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운동하면서도 이렇게 감성을 즐기시는 가을이 되면 이런 감성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좋은 방법 공유해 주신 권영선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제가 읽어볼게요. 유경희님께서 올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단풍나무만 보아도 설레게 되고 왠지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형형색색 고운 빛깔만 보아도 잠깐 세월이 그 자리에 멈추길 바라는 마음은 왜일까? 가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앞서는 건 그만큼 단풍도 잠깐 왔다 가기 때문일 것이다. 10월 23일에 올려주신 이야기인데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가을이 너무 짧아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올 가을에 가을가을한 느낌을 확 줄 수 있는 그런 사진들 이야기 꽃밭에서 모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진짜 좋네요, 가을. 그러게요. 가을가을한 느낌이 확 오는데 이렇게 좋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었네요. 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도 좋고 해서인지 다들 사진을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다 작가죠, 이제. 네. 아무튼 덕분에 저희가 가을 제대로 구경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을가을한 사진들 올려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야기가 소개된 세 분께는 저희가 꽃 10송이씩 적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 많이 올려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가게에서 준비해 주신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네, 그럼요. 저희 앞에 이렇게 네. 만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 2회부터 먹방인가요? 너무 행복하네요. 저도 행복하네요. 네, 오늘의 선물은 조숙재님의 가게 북한 명물에서 마련해 주신 만두입니다. 사실 이건 저희가 한 종류만 지금 준비를 했는데 되게 여러 종류의 만두를 준비를 해 주셨어요. 일단 맛을 보고 좀 전달해 볼까요? 네, 너무 기다렸어요. 맛을 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시지 않네. 근데 모양이 독특해. 옹심이 모양인데. 맞아요. 포도 알맹이 같아. 알게 안에 만두성이 있네요. 약간 꿀떡 같은 느낌? 맛있어요. 되게 쫀득쫀득하고. 근데 이게 좀 작아서 한 번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세 개는 먹어야. 맛있다. 맛있다. 먹어야겠네, 계속. 점심 드셨어요? 점심 먹었지만 좀 별개죠, 이런 거는. 아, 이렇게 맛있는 만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또 전화통화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저 열심히 씻고 있어요.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뿅.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네, 안녕하세요. 마을지기 백준하입니다. 마을지기 전소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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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선물로 만두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유, 저희 마음에서 꽃만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저희가 방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실 좀 방송인 거 까먹고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지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게 지금 갈비 만두 좋아하시고요. 맛있죠. 맛있죠. 화, 이게 화가 많이 나면 가라앉혀야 되니까 고추 잡채 만두.
네, 미국이다. 그리고 새알 만두 해라. 새알이 너무너무 조그만 안에 만두가 들어있어요. 아, 이걸 네네. 고급의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가 너무 방금 좋아하고. 먹었습니다. 네, 새알만두. 예, 어떤 분은 미역국에 넣어 먹어도 너무 맛있다고 아, 말씀하시고. 그렇네요. 그렇군요. 다양하죠. 네. 이렇게 또 다양한 만두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꼬마 주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꼬마 주민 안녕하세요. 저 미소, 저기 북한민물 가게이고요. 아, 저희 만두 너무 맛있고요. 북한민물 냉면도 너무 맛있거든요.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좋은 일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번에도 행운의 주인공을 뽑기 위한 사전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정답이 너무 너무 쉬웠죠? 쉬웠죠? 네, 그래서 무려 183분이나 댓글 남겨주셨어요. 뭐 문제는 쉬워야 되니까요. 네, 맞아요. 오늘 어떻게 행운의 주인공을 뽑죠? 아, 뭐 오늘도 시즌 4를 맞이해서 네. 뭐 하던 대로 아날로그 아, 하게. 네. 새로운 건줄 알았어요. 예, 뭐 오늘도 이렇게 사내 수공업으로 시간을 거슬러. 예, 정말 많아요. 댓글이 180개였기 때문에 진짜 예, 저희 많네요. 팀원들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이 아날로그한 감성을 오늘도 뽑아볼 건데 소연님부터 한번 뽑아보시죠. 너무 많아요. 건강으로 빠밤 누구시죠? 유상원님, 당연히 북한 명물이지요. 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 요거 신하님. 진짜 많네요. 네, 어디 있을까요? 네, 최다은님, 정답은 북한 명물이요. 네, 마지막은 소연님이. 빠밤. 홍명희님, 북한 명물. 와, 네, 네. 축하드립니다. 세 분, 유상원님, 최다은님, 홍명희님 세 분께는 저희가 또 북한 명물에서 준비한 만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명물에서 다음 주에는 만두 기획전에도 참여한다고 하니까요. 맛있는 만두 좋은 가격에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의 끝자락에서 지난 가을의 이야기들로 꽃다방 채워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가을이 길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네요. 그렇죠. 뭐 작은 가을은 갔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할인 코드가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꽃마이프는 홈페이지에서 입력하시고 할인 쿠폰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 소감이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혼자 보기 아까운 추천 이야기는 언제든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